인철이 앉아보자. 뒤에 16이네요.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뭐 하는지 묻고자 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뭘 하고 너는 뭐 하고 있는 중이냐 라고 묻고 난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 배웠네요. 먼저 민철이 단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잉? 여기 뜨네. 잠깐만요. 자, 가져라. 위로 올라가고. 어이쿠, 잠깐만요. 내려가라. 올라가라. 자, 시작해볼까요? 플레이. 플레이. P-L-A-Y. 그렇죠. 스터디. 스터디. S-T-U-D-Y. 그렇죠. 그럼 얘는 뭐죠? 스터딩. 그렇죠. 스터딩. S T U D Y I N G. 그렇죠. 자, 그래서 스터디가 공부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인데?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에는 ing 이렇게 붙일 수 있고 그럼 뜻이 달라진다. 뭐뭐 하다란 뜻이었는데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뜻일 때는 무슨 시 된 거죠? 어떤 시? 그렇죠. 아이고, 잘 알고 있네요, 민철이. 뭐뭐 하는 것으로 쓰이면 혹시 무슨 시인지 알까요? 이름시예요. 무엇 공부하는 것. 이름시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이름시라고 해요. 네. 오케이, 계속해서 eat. eat. 그렇죠. 마찬가지 하다시고요. 그렇다면은 eating. eating.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I am eating cake. 하고 I like eating cake 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선생님이 똑같은 eating cake를 썼어요. 똑같은 이 똑같이 생겼죠. 아, 하나도 안 달라요. 근데 I'm eating cake는 무슨 뜻일까요? 나는 먹는 케이크. 나는 먹는 케이크. 난 사람이 아니고 케이크다. eat cake가 무슨 뜻이에요? Eat cake. 케이크 먹다. 케이크를 먹다 이 뜻이죠. 그럼 I'm eating cake는 무슨 뜻일까요? 나는 케이크를 먹는 중. 그렇죠. 나는 케이크 먹는 중.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비동사 있죠? 네. 그럼 I'm eating cake의 정확한 뜻은 나는 케이크를 먹는 중이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I like eating cake는 무슨 뜻일까요? 나는 케이크 먹는 걸 좋아한다. 그렇죠. 난 좋아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을 좋아하니?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죠. 이름씨는 케이크 먹는 것을 좋아한다. 똑같이 생긴 eating 케이크인데 얘는 케이크 먹는 중이고요. 얘는 케이크 먹는 것이에요. 쓰임새가 서로 똑같이 생겼지만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 오케이. 계속해서 clean. C-L-E-A N. 그렇죠. clean이 청소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고? 하다시.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쓰이면? 어떤 시? 어떤 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왓. 왓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work. work. W? O-R-K. 그렇죠. 일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고? 뭐 무슨 시고? 하다시고 일이나 작품이란 뜻으로 쓰이면? 이름시 무엇 일 됐습니까?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뭐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오케이. 여기서 doing이 나오고 있는데 do의 뜻은 뭐였어요? do? 하다. 그렇죠. 하다죠. 그러면 얘도 하다시니까 모두 하다시의 대장이기도 하죠. doing이 되면 두 가지 뜻 하는 중인 또는 하는 것. 그렇죠. 하는 것. 여기서는 하는 중이니 라고 쓰였죠. 이 뜻으로 쓰였어요. 하는 중인. 물어봤더니 I'm eating. 오케이. 난 저녁 먹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I'm eating dinner. I'm eating dinner 라고 해야죠.
eat 디너가 저녁 먹다니까 eating 디너 해야죠. 디너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안 돼요. 네. 오케이. 나 저녁 먹는 중이다는 뭐라고요? I'm eating dinner. I'm eating dinner. 오케이. 계속해서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녀는 뭐 하는 중이니는 뭐죠? What is she doing? 그렇죠. What is she doing이죠, 그때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I'm studying. I'm studying. I'm studying. 그럼 난 수학을 공부하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I'm 일단 수학이 영어로 뭐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민철이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복화 수업을 해야 돼, 이제. 네. 복화 수업이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익히는 건데요. 네. 지금 다른 친구들은 다들 하고 있어요. 민철이만 안 하고 있어. 민철이도 주 세 번 올 수 있다 했고, 그러면 선생님이 민철이 나이고 민철이 학년에는 복화 수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학년에 맞는 영어를 하기가 힘들어져요. 오케이. 난 수학을 공부하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된다? I'm studying math. I'm studying math. 난 영어 공부 중이야. I'm studying English. 그렇죠. I'm studying English. 난 과학을 공부 중이야. I'm studying science. Science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배우는 게 수학이 영어로 뭘까? 과학이 영어로 뭘까? 이런 게 배우는 게 복화 수업이에요.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러면 조금 이상한 질문이긴 한데 내가 뭐 하는 중이게? What? 난 뭐 하는 중일까? 라는 질문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at am I doing? 그렇죠. 이런 거 아주 민철이가 잘해요. 내가 뭐 하는 중이게? What am I doing? What am I doing? 됐습니까? You가 I로 바뀌니까 R도 I랑 어울리는 M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What am I doing? 내가 뭐 하는 중이게? I'm cleaning. I'm cleaning. I'm cleaning. 그러면 나는 내 방을 청소하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I'm cleaning my room. 그렇죠. I'm cleaning my room. 나 화장실 청소 중이야. I'm cleaning bathroom. I'm cleaning the bathroom. 이렇게 하면 되겠죠. Bathroom 이런 것도 익히는 것들이 복화 수업이에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 성취도는 100점입니다. 많이 쓰고 잘했어요. 상관 말고 하세요. 맞춰서. 책이랑 맞춰서 하세요.